안녕하세요. 농현비료입니다. 자, 이 농가는 얼룩이가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왔었고, 자, 제 나름대로 물을 이제 주라고 했는 농가입니다. 자, 일단 제일 먼저 관찰할 게 새순입니다. 새순이 나오냐 안 나오냐. 자, 뭐 보는 것처럼 새순이 노량이 나오죠. 박자가 맞죠? 여긴 비가 왔기 때문에 새순이 더 밀고 나오는 겁니다. 오늘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열매 많이 달렸네요. 이게 양옆에 4개 달았죠, 이거? 4개 달았어요, 지금. 그래, 이래 더, 순이 못 깨어나죠. 봐, 2개. 아우, 그렇네요, 뭐. 많이 달고 싶으면 온도가 바뀌어야 됩니다. 온도가 높은 하우스면 좀 많이 달아도 되겠죠. 하지만 온도가 안 좋은 하우스는 많이 다는 게 아니에요. 자, 일단 뭐 그건 그다 치고 더 이상 안 달게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. 얘들은 다는 게 아니에요. 얘들은 지금 얘가 있는데 하나 둘 두 개 있는데 얘가 지금 달려버리면 이 견딥니까? 자, 일단 새순을 떼어 올릴 겁니다. 새순이 약하다 위에서 좀 굵어졌죠. 이번에 물 한번 더 주면 더 빠질 겁니다. 자, 새순이 움직여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엽록소 잎의 양분을 채워낼 겁니다. 자,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. 이미 보면은 새순이 파릇파릇하죠.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. 느낌 좋다. 자, 확실히 예. 물을 맞춰내면 확확 바뀌네요. 자, 이런 느낌. 자,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열매가 너무 많아요. 갑자기 순이 확확 나와도 안 좋습니다. 확확 나오면 열매 속에 바뀝니다. 서서히 뿌리랑 같이 서서히 나오게 해야 됩니다. 여기서 더 이상 열매만 안 달면 이거 어떻게 될 건데. 근데 열매가 너무 많아요. 지금 그냥 봐도 4개 달려있어요. 그리고 그 뒤에 게 이게 자연수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게 또 달리죠. 자,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열매 너무 많아요. 자, 이게 우리 업자들의 한계입니다. 열매가 겨울 대비, 지온 대비, 수량 대비, 온도 대비 딱 맞으면 딱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열매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2, 4, 6, 7 이 한 탱기에 10개 14개 달려있어요.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. 자, 참고하세요. 다 따라갈 겁니다. 이상입니다.